광주시가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7일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공사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근로자와 시민안전 위험 요소 등을 꼼꼼히 살폈으며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진행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안전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해 지난달 구성한 안전도시 워킹그룹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물론 블랙아이스, 제설 대책 등 동절기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고는 규정이나 기술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되는 만큼 법과 제도, 행정 등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형 공사장과 다중이용 집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공사 현장, 결빙 위험 지역 등을 살필 방침입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광주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